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알아보기.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 영상 보시고 꼭 참고하세요. 채널 고정! 방과 후 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?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, 교육부,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아동복지 돌봄 서비스입니다. 그럼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첫 번째, 교육부 초등 돌봄 교실.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, 도,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 전담사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. 오후 5시까지 또는 밤 10시까지 실시되고 있고 이는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돌봄 교실에서는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 적성 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실과 재능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한편 돌봄 교실은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초등 돌봄과 아파트나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에서 운영하는 마을 돌봄으로 나뉩니다. 두 번째,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.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4,10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106,668명의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, 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. 세 번째,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.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 시설을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 후 학습 지원, 전문 체험 활동, 학습 프로그램, 생활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.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 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, 현재 279개소 청소년 수련관,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알아봤는데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뭐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걸 몰랐던 분들도 계실 텐데 네. 돌봄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청소년이었으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뭐 이런 데서 어떤 많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네, 저는 꼭 하고 싶어요. 하고 싶네요. 앞으로 더 유익한 주제를 영상에 담아 찾아오겠습니다. 네, 더 재밌는 영상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